수도권 주택 분양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침체를 우려했지만 이제는 과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요. 화들짝 놀란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주제는 전 국민 청약의 날입니다. 당첨이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늘릴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온통 청약 홈에 몰렸습니다. 청약 신청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 불록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약 접수를 진행한 단지는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동탄역 롯데캐슬과 호반섬의 목동 등 10여 개입니다. 서울 신반포 15채 아파트를 재건축한 레미안 원펜타스는 시세 차익이 무려 20억 원 이상이란 점에 청약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무순이 청약을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시세 차익은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접속 불능 상태가 일부 풀렸지만 접속 대기자가 줄곧 20만 명에 육박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약 접수 시간을 급기야 오늘 밤 11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약 과열 영상은 오늘만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집값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청약 시장에도 뜨거운 열기가 다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날 1, 2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95.8대 1입니다. 지난달 평균 경쟁률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어 인터넷 청약을 도입한 2007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판교 테크노빌리 중흥 S클래스와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등이 평균 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크게 오른 매매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도권 청약 경쟁은 당분간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